즉석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워 디렉트에서 키네마스터에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 즉 크롭 방식을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한 그 기능이 있습니다. 파워 디렉트에서 크롭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제가 프로젝트 편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터치하면은 지금 현재 보세요. 화면에 이렇게 되면 이제 무드에다가 제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동그랗게 편집했습니다. 이 기능이 그전에는 이 사이버링크 파워 디렉트에서 이 기능이 없었어요. 그요 사진을 이렇게 동그랗게 하거나 혹은 사각형을 하거나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요런 기능과 자 여기서 보시면 이러한 기능과 그 다음에는 동영상을 보세요. 자, 동영상을 이제 이렇게 프레임 시켜볼게요. 안녕하세요. 세상은 넓답니다. 오늘 여행할 여행지는요. 유럽의 인기 여행지 프랑스인데요. 프랑스 하면 흔히 파리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죠. 자, 이와 같이 동영상도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동그랗게 요 원의 모양은 아직 정원을 할 수도 있고, 같이 타형 정원으로도 가능하고 타원형으로도 가능하고, 물론 이 크기도 이렇게 뭐 줄인다든가 늘린다든가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자리 있죠. 여기 가장자리의 선도 아주 지금 경계선이 뚜렷하죠. 이것도 이 키네마스터의 크롭의 페더처럼 이 경계선을 아주 뚜렷하게 해도 되고 희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시면은 요건 글자인데 글자를 지금 현재 보세요. 글자라고를 이렇게 올려가면서 원속에 집어넣어서 혹은 사각형소에 집어넣어서 이 글자를 이렇게 올리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이것도 물론 이 크기를 이렇게 뭐 크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회전도 가능하고 이렇게 합니다. 회전도 가능하고 이렇게. 예. 이러한 설명을 제가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그 색깔을 좀 바꿔보세요. 배경 색깔을 바꿔서 가장자리를 보시면은 이렇게 희미하게 뚜렷하지 않고 이 가장자리가 아주 그 몽롱하게 추억 속의 그런 장면, 그리고 글씨 서체도 바꿨어요. 요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 프레임 시켜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글자가 위로 올라갑니다. 타원형 속에. 이 글자는 키네마스터에서는 글자 제한이 있죠. 그런데 파워디에서는 이러한 글자를 무제한으로 제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막힌 적이 없어요. 네, 이렇게 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진부터 가져와서 동그랗게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예, 사진을 가져올 때는 첫째 타임라인의 첫째 트랙에는 이렇게 이미 가져와 하나의 영상, 사진이나 동영상이 가져와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트랙에 할 때는 파워 디렉터에서 이거를 누르죠. 오브레이 이걸 대체해서 일단 이 이미지부터 가지고 그 다음에 비디오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터치해서 그럼 이미지는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좀 찾는 게 여기서는 이게 좀 파워 디렉션 찾는 게 키네마스터보다 좀덜 조직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하나 사진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가져오겠습니다. 제일 위에 이 사진을 하나 가져오겠어요. 자, 그리고 자, 현재 이 사진을 아까 가져왔습니다. 제가 여기 보세요. 요런 사진입니다. 요 사진을 가서 요 사진을
동그랗게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그렇게 할 때는 이걸 선택을 합니다. 일단 이걸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이게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타임라인에서. 그런 다음에 이 연필 있죠. 연필은 어디에서나 이 연필은 이 편집기를 나타냅니다. 이 편집기로 갑니다. 편집기를 터치하면은 이 파워 디렉터에서 과거에 없던 메뉴가 생겼어요. 마스크라고 있죠. 마스크. 이리로 갑니다. 키네마스터에서 거기 크롭에 가면은 그 마스크가 있죠. 그래서 이 마스크 이걸 터치합니다. 마스크를 터치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다섯 개가 있고 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패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것은 이렇게 해봐야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거는 변화가 없어요. 네, 요것을 터치해가지고 해볼게요. 이걸 터치하면은 이게 선이 하나가 생깁니다.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을 눌러서 위아래로 올리고 이것은 회전입니다. 이게 요 양쪽은 회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이렇게 자를 수 있고 그다음 회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좀 올려가지고 회전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자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가능하고 다시 원본으로 돌립니다. 자, 원본으로 돌렸어요. 원본으로 돌리겠어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세 번째 거 요거 있죠. 요걸 터치해 볼게요. 이 터치하면은 여기에 조절점이 위아래가 양쪽에 다 생겨요. 이렇게 양쪽에 생깁니다. 아래 걸 제가 눌러가지고 터치 눌러서 이 동그란 거 있죠. 하얀 선을 눌러서 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윗선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방향을 이렇게 조금 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방향을 틀 수도 있어요. 예, 이걸 이렇게 틀 수도 있고 위로 올릴 수도 있고 아래로 올릴 수도 있고. 근데 이건 별로 크게 이걸 이렇게 회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고 아래쪽에서 회전하고 있어요. 제가 위에서도 이렇게 뭐 올릴 수도 있고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가지고 아래쪽에서 자기 누르고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아래로 내려옵니다. 여기 정확히 S펜 같은 게 있으면 정확히 이게 여기 취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가장 그거한 게 원입니다. 이게 원 제일 많이 쓰는 게 원이죠. 이 원을 터치해 보겠어요. 원을 터치하면 저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원이 됐죠. 이렇게 원이 됐고 여기 조절점이 있고 여기도 조절점, 조절점, 이 조절점이 네 군데 다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고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확대, 축소, 회전도 되고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네. 그리고 코너에서 모퉁이 코너에서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조금 줄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거는 저기 저 키네마스터 이거 크롭과 비슷한 기능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놓고 여기 마스크 반전이라는 게 있죠. 이 오프라고 했어요. 이걸 하면 화면을 잘 보세요. 여기 화면을 잘 보면 어떻게 되는지 바뀌는지 보자고요. 오프로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니까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가운데 그 여성이 사라지고 가장자리만 남았죠. 이렇게 반전을 시키면은 이 가운데 것을 청색으로 딱 만들면 크로마키도 가능하겠죠. 뭐 그렇게도 크로마키 틀로서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상으로 돌리겠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패드 있죠. 패드를 터치하면은 이 슬라이드죠. 동그란 이것을 가면은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경계선이 뚜렷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경계선이 희미해지죠. 보세요. 요거는 패드는 이 키네마스터의 그 크롭에도 패드가 있죠. 이걸 써도 되겠습니다. 다시 원위치를 돌립니다. 원위치를 돌릴 때는 이걸 터치합니다. 원 상태로 돌릴 때는 툭 터치하면 다시 돌아왔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사각형 기관 해보겠어요. 사각형.
사각형 터치하면 사각형도 아까처럼 원에서는 조절점과 이렇게 각 변에도 있고 다음에 코너 구석에도 다 조절점이 됩니다. 이건 키네마스터보다 조절점이 더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을 이렇게 가져온다든가 좀 적게 한다든가 이렇게 줄인다든가 이렇게 가운데 눌러가 또 이동할 수도 있고 이것은 키네마스터 똑같아요. 자 이렇게 갖다 놓고. 자, 이렇게 갖다 놨어요. 조금 펴지는 데 있으니까 바로 놓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서 이것도 역시 마스크 반전했죠. 이걸 터치해서 오프 이걸 터치하면은 반전이 되겠죠. 자, 지금 화면을 보세요. 가운데가 사라져 버렸죠. 다시 예, 복구했습니다. 다음 패드 있죠. 패드도 역시 이렇게 왔다 갔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예, 볼수 있겠죠. 원으로 다시 돌려놓겠어요. 그리고 헤드를 스미하게 해놓겠어요. 조금 크게 하겠어요. 이렇게 갖다 놓고 예, 지정을 해버리겠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사진을 이렇게 하고 동영상은 어떻게 하느냐면 동영상을 가져가 보겠어요. 역시 이것도 요불에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다음에는 비디오를 터치해야 되겠죠. 비디오를 터치하고 예, 여기 아나운서를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참 좋아했던 아나운서입니다. 예, 프리엔 해볼게요. 프리하면 안녕하세요. 세상은 넓다. 자, 이겁니다. 요 동영상을 조금 확대하겠어요. 확대해서 이것도 역시 아까처럼 예, 선택이 된 상태에서 타임라인에 선택된 상태에서 연필이 편집기라고 했죠. 연필로 갑니다. 연필로 가서 마스크라고 있죠. 마스크 1으로 갑니다. 마스크를 터치해서 이 동그라미를 바로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여기 터치했습니다. 제가 이 동그라미를 터치했어요. 다른 기능은 또 아까 설명한 것이 준합니다. 일단 동그라미만 원만 해보겠어요. 자, 이것도 역시 요 가장자리 가, 이 좌우에 이렇게 검은 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작게 할수 있고 요 위에는 올리고 요건 낮추고 요거는 이렇게 옆에 변을 가져가면은 이 자르는 것은 키네마스보다 훨씬 편해요. 좌우에 자르는 이게 선이 있잖아요. 좌우에 자르는 게 여기 있죠. 이거 상하도 있기 때문에 이 키네마스터는 조절하면은 상하 조절이 같이 막 변하고 해서 제대로 잘안 돼요. 이 부분은 현재 파워디렉터가 더잘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 면만 딱 움직이잖아. 보세요. 그렇죠? 제가 현재 이걸 터치해가지고, 이거나 이거 터치해서 지금 해볼게요. 자, 오른쪽 하면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왼쪽도 역시 이렇게 내가 왔다 갔다 할수 있고요. 위에 거는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아래도 이렇게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고. 이렇게 조금 올려보겠어요. 저 그렇게 하고 저 이렇게 하고 가운데를 눌려서 이렇게 이동해도 돼요. 가운데를 눌려서 이렇게 가져와도 되고 그래요. 요거는 키네마스터 똑같아요. 예, 조금 회전된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이건 바로 놓고요. 그리고 이 패드도 역시 마스크 반전 식으로 반전 아시죠? 아까 설명했으니 이해되죠? 자, 그다음 헤드 있죠. 헤드도 역시 가장자리를 선미하게 할 거면은 왼쪽에 갖다 놓고, 그다음 희미하게 할것 같으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 가면은 아주 희미하게 돼 버리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 시킵니다. 유럽의 인기 여행지 프랑스. 자,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역시 이렇게 확대를 해서 크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요. 아주 멋집니다. 인데요. 프랑스 하면 흔히 파리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죠. 자, 이렇게 가져왔고요. 이 부분은 기니까 자르겠어요. 동영상이 기니까 잘라버리겠어요. 그 다음에 글자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글자 한번 가져와 보겠어요. 역시 오브레이를 갑니다. 오브레이 가서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겠어요. 터치해서,
이건 글자는 비디오로 가서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비디오에서 파워 디렉트에서 제가 글자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걸 한번 터치해 보겠어요. 터치 이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터치해서 브러쉬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세요. 이런 화면에서 글자를 자, 글자가 보세요. PIP. 지금 하고 있는 게 PIP거든요. Picture in Picture입니다. Picture in Picture. 영상 속에 영상을 넣어서 화면을 꾸미는 방법인데, 지금 이제 PIP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PIP를 형상을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 글자를 이렇게 아까처럼, 아까 이제 보여진 것처럼 아주 동그라미 속에 넣어 볼게요. 이걸 터치한 다음에,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아까처럼 역시 편집기를 갑니다. 편집기를 가서 터치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터치합니다. 마스크를 터치해서 뭐 여기서 다른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다 해볼 수 있겠죠. 뭐 저는 동그라미로 해보겠어요. 아까 그럼 보세요. 화면에 벌써 동그라미 치니까 벌써 딱 이렇게 동그라미 되었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좌우도 적당히 주세요. 글자 있는 데까지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적당히 조절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여기. 조금 올릴 수 이렇게 해주고. 예. 자기 나름대로 적당히 조절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역시 반전하면 글자는 안 보겠죠, 이렇게. 반전. 마스크 반전,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패드, 이거 이제 패드 이거 왔다 갔다 한번 보세요. 패드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면은, 가장자리가 희미하게 됐죠. 희미한 상태에서 이 글자가 쫙 올라가면 그것도 못 읽겠죠. 이렇게. 요 정도 해볼까요? 그리고 프레이 해볼게요. 자, 여기서 프레이 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 볼게요. 자, 그러면은, 아, 이거 반전을 시켜놨겠네, 제가. 실수를 했네요. 다시 편집기 갑니다. 그리고 마스크에 가서 반전을 집어 없애야 되겠죠. 반전을 해소했습니다. 다시. 반전을. 그리고 프레이 합니다. 자, 여기서 프레이 해볼게요. 그러면 동그란 이 배경화면이 푸른 색깔에서 글자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뭐 자막이라든가 글자를 이렇게 넣으면 그것도 상당히 환상적인 것이 되겠죠. 글자가 아주 긴 것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게 파워 디렉터에서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겠죠. 그죠? 자연히 이렇게 올라가서 끝나겠습니다. 적당히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잘라서 요건 이제 구하고요. 다른 색깔, 배경을 푸른색이 아니고 다른 색깔로 넣은 것을 한번 가져와 보겠어요. 자, 여기 오브레이에 가서 비디오에 가서 다음에 파워 디렉터에 가서 첫 번째 거 가져와 보겠어요. 그리고 저 화면은 요거는 배경을 하얀 색깔에 흰색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넣었어요. 글자에다가 테두리도 그림자도 넣고 이렇게 글자 간격도 여기 제가 입체적으로 지금 제가 한번 꾸며봤어요. 이것도 역시 터치해서 연필 터치해서 마스크로 가서 동그라미 터치하면은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줄이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이것도 뭐 희미하게 이렇게 하면은 아주 경계선이 뚜렷한 것 보잖아요. 이렇게 경계선을 아주 희미하게 이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걸 일단 요렇게 요래놔도 빠져나갔다가 요 글자를 말이죠. 좀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요 화면을 꽉 채웁니다. 이렇게. 좀 채워가지고 화면은 조금 편리한 점이 있어요. 이 마스크로 다시 갑니다. 가서 원을 누르세요.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요렇게 올수 있겠죠. 그다음 여기도 이렇게 와서 글자를 아주 좀 크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패드도 좀 조금 주고요. 그러면 공간이 조금 넓어지겠죠. 프레이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합니다. 이 상태에서 프레이 하면은 글자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동그라미 속에서만 나타나겠죠, 그죠?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하면은 아주 그 멋집니다. 키네마스터에서도 이렇게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들어 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진도 할수 있고, 또 이렇게 동영상도 이렇게 꾸밀 수 있고, 글자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상 파워 디렉터에서 글자에 마스크를 씌워서 그 키네마스터의 클럽과 같은 기능을 파워 디렉터에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